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너무 덤벼서. 아니, 괜찮아. 예. 오늘은 우리 양영일 선생님이 살던 고향으로의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저, 뭐야, 시청자들이 뭐, 참,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고향은 이제 평안북도 삭주. 삭주군 청수 노동자구입니다. 내가 뭐 역사적으로는 뭐 크게 삭주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이 독립운동사로 보게 되면, 이 한반도 이 역사에서 청소기를 제일 먼저 낸게 삭주 지역입니다. 삭주 청바 지역. 거기에 그 지면 그 지대한 그 공원을 세운 사람이 양세봉, 오동진. 오동진은 원래 양세봉 선생을 후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양세봉 선생을 자꾸 후원해 일본 아들이 수사에 걸려드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팔고 양세봉 장군하고 같이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습니다. 한반도에선 제일 첫 번째적으로 총소리를 낸 것이 이 삭주 지역입니다. 삭주 지역. 그러니까 양세봉 장군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저막 군량미도 필요하고 우리 선조들이 원래는 이 삭주 자기 옆에 창성.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김일성 별장으로 더 유명하죠. 이 창성이 그 말하자면 큰 부자였어요. 대지주.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항의를 하려니까 무기도 사야 되고 탄약도 사야 되고 식량도 사야 되고 피복도 사야 되고 그 그러니까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다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 부자들이 후원을 해주잖아요. 그때는 독립운동가들 보고 비적이라 그랬거든. 일제가 붙인 용어가 산비적이라 산비적. 산비적. 그러면 이 양세봉국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그 증조 할아버지네 집에 왔다 가게 되면 그 마을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한단 말이야. 일본 경찰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와서 이놈들이 뭐 제재를 형편없이 주지 못 나가게 하고 가둬놓고 경찰서 끌려가고 가둬놓고. 그러니까 간대매 도움을 주고 간대매 또 돌아보내고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야 무마하단 말이야. 주고 나중 이렇게 가서 뺏으러 갔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살아남아야 계속 후원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제 연극을 핀 거지. 독립운동이 이름난 분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서의 모든 유산자들은 모험으로 유산자들은 재산으로 독립운동 36년간을 후원해 왔다는 역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양세봉 장군이 여기 천마에 근거지가 있었는데 자꾸 일반들 터벌이 심해 되니까 이걸 부대를 옮겨서 중국 그 지금 말하면 서간도지 서간도 신빈현에다 옮겼어요. 그또 이렇게 인연이 또 됐나면 33년도부터 이거 수풍댐을 막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근데 완전히 저뭐다 막은 건 42년대에 끝났어요. 10년이 걸쳐. 근데 우리 할아버지 내가 저 청성에 있다가 이 수풍댐을 막으니까 그 밭이 다 스물더니까 일본 재벌 노구찌가 했는데 노구찌 회사에서 이 보상을 다 줬어. 우연치 않게 거기 이거 신빈현 옆에 그 봉성현이라고 돼 있어요. 봉성. 그 고구려 성이 있어. 여기에도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봉성하고 신빈하고 가깝거든요. 신빈하고. 양세봉 장군이 봉성에도 많이 진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끈끈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지. 양영일 선생님이 원래 성이 양씨가 아닙니다.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맺어온 양세봉 선생과의 그 끈끈한 인연 때문에 이분은 자칭 스스로 양세봉 선생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성씨를 양으로 바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독립운동가들의 유적지나 사적지는 있어요? 지금? 지금 없잖아요. 독립운동사에서 제일 총소리 낸건그 천마에서 울렸는데 그걸 당연히 거기가 전적지를 만들어놔야죠. 독립운동가 만들어놔야죠. 만들어놨는데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성지가 됐을 그런 거예요. 성지가 됐죠. 독립운동에. 독립 첫 총소리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이 김영지기가 뭐저뭐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지기가 오동진이하고 가까웠거든. 뭐 가깝다 그런데 내가 뭐 그걸 확인할 길이 없고 확인할 길이 북한에서 없어. 허는 소리지. 김영지기가 오동진이를 혁명의 길에 이끌고 지도했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도 말이 뭐예요? 선전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뭐 총수에다가 그 김영지기 사적권을 만들어 놨잖아. 암흑기 시기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사적비는 하나도 없고, 그 엉뚱한 김영지기 사적비가 거기에 있어요? 사적관이야, 사적관. 사적관.
근데 그 거기에 사는 삭주의 주민들은 그걸 다 알고 몰라요. 아예 깜깜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 뭐 김일성이가 선전하는 그대로 믿고 있지. 근데 우리 양 선생은 그때 북한 땅에 앉아서 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발언도 그걸, 못했겠네요. 그렇죠. 말씀을 하면 안 되니까. 네. 하면 우리 가족이 다 없어지니까. 그럼 거기에 역사 유족은 있어요? 역사 유족이 많지. 많았는데 북한은 그 중학교 3학년 돼야 멀리 좀 농촌지원 나가잖아. 예. 근데 내가 이거 내영리라는 게 나갔어요. 내영리 이거 산 하나 넘으면 천마야. 그 천마 산인데 거기 옛날 고려 때부터 절간이 있었대, 절간. 근데 농촌지원도 하다가 그 쉬는 날 있잖아. 쉬는 날 그 애들 때니까 널리 가거든. 옛날엔 쌀이 나무가 이렇게 큰 것들 모양이야. 쌀이 나무가? 예, 쌀이 나무가? 빗자루에서 쓰는 거. 예, 그게 한 고려 때니까 한 1000년은 됐겠지? 그게 꼭 절간 자리가 무너져갖고 기와도 다 있어. 이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봤거든? 이 절간 기둥들을 다 이게 쌀이 나무라 했는데, 그, 거기 이거 너희들 물어보니까 이게 쌀이 나무라는 거야. 이게 고려 때부터 있던 절이라는 거야, 절. 근데 그 북한 당국이 김일성의 유일사항 그 확립 체계가 나오면서 방치해버렸으니까 다 이거 무너졌단 말이야. 보니까 그 추초들도 다 있어요. 기둥 밑에 보내고 쭉 있고. 절간 이름은 모르고. 모르고. 다 그걸 모자 쓰고 돼서 다 방치해놨으니까. 그렇죠. 간판 하나 넣고. 해방돼서 48년도까지는 그게 중절이 있었대. 그 다음엔 뭐, 온다간데 없어졌으니까.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다 뜯어가고 뭐 방치를 해서 이제 무너져서 있더라고. 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 북한에서 살 때 역사 유족이 좀 나이 들어서 좀 뭐 철이 있을 때 역사 유족을 좀 생각할 그렇죠. 수 있잖아. 아, 이때 무슨 역사 유족 말도 못 들어봤지. 말도 못 들어봤지만은 거기 있는 걸 보니까 아, 이 역사 유족을 다 말살했구나. 그런 걸 그럴 때 느꼈지. 그 이젠 그 아마 이제는 없어졌을 거야. 없어졌겠지요. 자리 자체도 40년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젠 뭐 없어졌는지도 모르지. 김일성 족속이 거기 갔던 적이 있어요? 있지. 삭주군에? 그게 총수의 이승기 박사라고 아셨어요? 이승기 화학 박사. 비날론 박사. 이승기가 원래 이게 서울 사람이에요. 이승기가. 그래 북한에서 말하자면 뭐 이승기를 먼저 데려가고 후에 가족들을 데려가니까 납치야 같지. 데리다가 함흥에 있다가 전쟁 때 피난격으로 총수 화학공장에 보낸 거예요. 이승기가 몰고 온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한 70명 있었어요. 거기에 김일성이가 갔댔나? 그럼 73년도까지 왔어요. 김일성이가. 왜냐면 총수 화학공장이 북한의 그 화학공장의 시험공장과 같은 거죠. 왜냐면 화학공업의 시험공장. 이팔 비날론도 거기 총수화학에서 시험하겠고 양산책으로 함흥에다 만들어놓고 순천 비날론. 비날론 연합기업사 아니야. 비날론. 그건 전기료로 해당하고 산소율법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서 총수화학에서 시험을 했거든. 그래서 거기서 시험하겠고 순천에다 옮겨다 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총수화학은 북한 공산체제의 화학공업의 모태겠네. 모태공장이. 모태공장이겠네. 이승기가 여기 와서 다 연구를 했단 말이야. 처음에 김일성이 온 게 46년도 여기 와. 전쟁 때도 한번 왔고, 마지막엔 73년도까지 왔어. 김일성이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엔 안 갔어요? 안 왔어요. 세 번은 갔구만요? 네, 세 번은 갔죠. 삭주에는 만 명 되는 기업소가 한 11개가 돼요. 종업원 수가 만 명 되는 거. 다 군수공장이에요. 그 민간 기업에서는 큰 1급 기업은 총수화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 그 군수공장들이 현대적인 공장은 아니겠지? 6.25 때부터 끌고 다닌 공장이니까. 현대적인 공장은 아니지. 말 들어보니까 뭘 몰라나면 또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피복, 신발로부터 모자까지 다 그 삭주에서 나와. 삭주 재화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피복. 그다음에 총알. 총알. 그다음에 사신 고사총 공장. 14.5mm 고사총 공장. 고사총 공장. 그다음에 또 뭐 있나면 총알 만드는 공장에서 총알. 그럼 또 뭐 압력강 계기 공장이라. 아 맞습니다. 압력강 계기 공장. 압력강 계기 공장. 나 여기 한번 갔댔어요. 아. 예, 계기 공장. 80년대 초에 갔을 때는 그 공장을 계속 확장하더라고. 다 땅굴에 가 있어요. 예, 굉장히 큰 공장들인데. 다 만 명 넘는 기업. 만 명 넘는 기업. 그러니까 뭐 북한이 자유화될 때 삭주군에서 이 공장들을 쓸 일은 없겠네. 조장 창고로서는 아주 적당한 것이 지금. 자유통일된 한반도의 전략 물자를 보호하는 저장 창고로서 쓸 수 있겠네. 그럼 엄청 좋은. 갱을 잘 보수하면. 아니 거기 갱도 잘 해놨을 거야 아마. 아 그건 이제 뭐 원래 80년대 이후에 판 것들은 다 개판이지만은
60년대, 70년대 갱도공사는 나름 온전히 했어요. 온습도 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청수화학공장이 네. 일반들이 세우면서 거기 철계를 놨어요. 네. 북한도 그걸 일본 그 철로 시스템을 그대로 써먹었거든. 네. 청수평양행, 네. 청수신호주의행, 네. 청수총진행. 이게 청수에서 또 나와서 총진까지 가는 기차. 이게 청수가 마감지역이에요, 철로에. 평북도에. 그러면 압록강의 북중 관계에서의 다리는 몇 개 있어요? 삭주군에. 다리 하나지, 그 철교. 철교. 네. 철교, 일제대신 거. 네. 이거 때 그 미국들이 그걸 발견을 못할 모양이야. 그 철교. 그 제일 중요한 철교네. 그거 철교 딱 밑에 자동차하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 철교인데 그걸 끊어놨는데 네. 여러분 철교는 발견을 못 다리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네. 끊어놨는데 이거 철교는 못 끊어놨더라고. 근데 그놈은 끊어놓은 다리는 아직도 그 끊어진 거 아직 그 제거를 안 하고 아직도 있어. 그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철로를 딱 끊어진 거 보니까 네. 지금 뭐 김일성의 죄악부터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김일성 죄악부터 나타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생각나는 거지. 우리 아버지도 그러면 끊어진 다리로 건너갔거든? 그걸로 그 중공군하고 따라서 나온 거요. 끊어진 다리. 그러니까 미국아들이 그걸로 많이 나오니까 그 다리를 끊어놓은 거예요. 여기 삭주군에 그러면 그 중국과 넘어갔다 왔다 하는 세관들은 있어요? 삭주군에?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었고 끊어진 다리 밑에 세관이 있었어. 저만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 있었고, 근데 그게 중국 땅에는 거기가 농촌 지역이거든. 예.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잘 안 맞는 모양이야. 예. 그러니까 그걸, 그 댐을 막은 데네. 방산 댐이고 그 중국아들이 막았거든. 예. 댐을 막은 데네. 그 댐 밑으로 갔어. 댐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어쨌든 거긴 세관은 없다. 세관이 있어요. 세관. 그 세관이에요, 거기. 가끔 가다가. 이제 중국이나 저 북한하고 이해관계가 맞을 때.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물자가 나올 때 그걸로 언제 우로 조용히 뺀다. 갑자기 빼겠구만. 공개돼서는 안 되는 물자들 뽑을 때. 뽑을 때. 뭐 비밀 교두보네요. 비밀 교두보요. 그리고 또 내가 또 하나 공개할게. 옛날에는 그 단동 그 밑에 그 철교 있잖아. 철교. 철교 밑으로 이 송유관을 이렇게 보냈거든. 옛날에는. 70년대 말까지는 그쪽으로 송유관을 보냈어요. 근데 태평양 발전소를 막으면서 이걸 보기 위해서 중국 애들이 이 송유관을 그 아마 위성사진으로 정확히 찍게 되면 댐의 옆에 그 관이 붙은 거에 아마 나타날 거야. 이렇게 해서 피어노를 해서 이제 그 봉화화학공장을 넘어간단 말이야. 이제 만약에 뭐 북한이 정리되고 이 일반 보편적인 국가가 되면 이 총수 자체가 이 대륙을 뚫을 수 있는 이 지리적 여건이 아주 좋거든. 그렇죠. 그 뒤에 중국 동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거기 철길이 나와 있어요. 철길이. 거기로 우선 그 교도보가 확실하고, 그리고 이거 댐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 무역할 수 있는 항 조건이 아주 유리했대요. 거기가. 철로도 어디가고, 도로도 어디가고, 배도 어디가고. 배로도 들어가고. 그건 정말 아주 앞으로 미래 전략 자산이 되겠네. 지정학적인 전략 자산이. 항도 되고. 이제 뭐 다리는 넣으면 되는 거고 철길 있고 항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거든. 그 폭이 그렇게 넓어. 넓어. 거의 바다에 가까워. 바다에 가까워. 운송비랑 많이 전략되지. 우선 저 철길이 넣어 있다. 철길이 넣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양 선생님은 북한이 자유화 된다며 그거를 추천하고 싶겠네요. 그렇죠. 또 이 청수는 호수가 두 개지, 수풍호, 방산호가 있기 때문에 경치 측면에서도 아주 딴 지역보다는 우월하지. 이게 이제 북한이 자유돼서 10년, 20년 후에 그 삭주군이 쫙 자연적으로도 치유되고 이런 모든 전략적인 요충지에 대한 그 관리 잘해가지고 그 무역도 되고 하면 우리 앞으로 이 대한민국 부산 못지않는 거기에 하나의 거대한 그 정말 도시가 생겨날 수 있겠네요. 거기도 삭주군에도 큰 도시가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그게 청수요. 양 선생님이 바라보는 삭주군에 관한 비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김일성 족속 체제가 없어지고 북한이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우리 삭주군도 통일로 나가는 길에서 한반도 통일된 자유대한의 위대한 요충지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재건의 꿈을 우리 각자가 한번 꾸어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밖에 그려볼 수 없지만 그때는 현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양영길 선생님의 고향, 내 고향 삭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